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럼 왔냐? 2000X년 원암원 미래. 올해는 특이점을 오지 않고 기묘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어서들 와라. 그것은 대학개명제. 바로 대학의 이름들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것이었다. 그래, 오늘도 학교 갔다 왔니? 아니요, 방학이에요. 그래, 어디 학교라 그랬지? 아버지는 뭘 또 그런 걸 묻고 그러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손주 어디 학교 다닌지도 물어보면 안 되냐? 그려 안 그려? 말씀드려라. 대학교요. 내가 늙어서 잘 안 들리는구나. 씨발창 대학교요. 그놈이!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래비 앞에서 욕을 해!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대학 이름이에요. 뭐요? 그렇다. 씨발창 대학교. 그것은 국가가 공인한 정식 대학 명칭이었다. 학창시절 와 저 새끼 미친 새끼 아니냐 소리를 듣던 학생들이 가는 대학들은 전부 명문대로 개명하였고, 와 공부 잘하네 소리를 듣던 학생들이 가는 대학들은 전부 일반대로 개명시켰으며, 나머지 학생들이 다니는 대학들은 전부 씨발창대로 개명시켰다. 먼 미래에 가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대학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씨발창 대학교는 대학장명 공모전 수상작들을 사용했으며, 1등은 씨발창 대학교, 2등은 씨발창 대학교였다. 된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각심을 일으키기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으며, 빡대가리들은 꼴값 떨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가라는 암묵적인 협박이었다. 명원이는 지금도 자기 전에 공모전 수상자를 죽이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서 얼마 후 대학 진학률이 뚝 떨어졌다. 전국 대학의 4분의 3이 씨발창대가 되어버린 결과였다. 아무리 병신이어도 씨발창대상이 되는 건 참을 수 없었으리라. 그렇게 대학의 탈을 쓴 악의 소굴들은 사라질 것만 같았다.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갈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학 사활 동안 의미가 없게 되었다. 가끔 솔직히 명문대 미만 자발이냐? 하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내 다음 씨발창 소리를 듣는다. 참고로 명원이도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대학 내 잘못된 군기 문화 또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서로서로 쪽팔려서 선후배 같은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명원이는 후배한테 인사하느냐는 말을 했다가 저 새끼 뭐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외에 각 기업의 인사팀은 서류를 분류하는데 큰 수고를 덜게 되었으며, 20대의 자살률이 소폭 상승하였고, 장래희망이 공무원인 아이들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놈이! 이 새끼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하래비 앞에서 욕을 해!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게 대학 이름이에요. 뭐요? 아버지는 뉴스도 안 보셨어요? 씨발창이요, 씨발창! 씨발창이 말이다! 씨발창이! 병원아, 할아버지가 하나 얘기해주마. 내가 젊었을 시절에도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가진 대학에 가려고 목을 맸단다. 나 또한 그랬으나 실패했고 결국 그저 그런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러나 나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었지.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자랑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명원아, 대학은 이름순이 아니란다.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래비처럼 원하는 대학을 가거라. 아버지, 거기도 지금 씨발창 대학교예요. 난 이런 견... 아버지, 그래도 대학은 이름순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명원아. 예, 아버지. 내 뺨이 지금 왜 붉다고 생각하냐? 방금 할아버지한테 맞으셨잖아요? 됐다, 슈바라. 정부는 떨어진 대학 진학률을 제시하며 강제로 개명당한 씨발창 대학들이 서서히 도태되어 자멸할 것을 예측했으나, 사건은 재수학원들이 150% 증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